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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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잘 와. 뻥뻥. 지방이에요. 오늘은 짜잔. 짜잔. 타워 오브 헷 코리아라는 한국인이 만든 타워 오브 헷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국민의례까지 하면서 왔지. 왔어요. 이제 출발을 해봅시다. 헬로 출발. 가봅시다. 설마 이쁘금을 할 줄이야. 야. 뻥뻥뻥뻥. 벌써부터? 뭐야, 이거 피나는 거 아니야? 안다! 단다! 오! 하라 지방아! 단다! 이거 멀다! 여기 괜찮아! 원래 저런 거 밟고 가는 거야! 야, 짜싸! 원래 저런 거 밟고 가는 것이오! 아, 이 느낌이 처음부터 더럽게 만들어진 거 같은데?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만든 맵이라고! 어우! 이 한국 사람들은 깨야 되겠다 이거. 그럼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깨야 하는 그런 맵.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오늘 솔직히 아직까지는 꽤 그래도 쉽게 만들어 주셨어. 아직까지는 쉽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발판 넓이가 굉장히 그 뭐네 넓이라고. 발판 사이가. 맞아. 맞아. 이거 생각보다 멀어. 이거 색깔이 하얀색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먼데. 짧게 뛰고 싶어지네 이게. 가까워 보여. 와 빠르다. 잠깐만. 좋았어. 와 이거. 와 이거 어렵다. 이건 좀 느리다. 아 뭐야? 이거 뭐야? 밟았는데? 엄청 멀어 저거. 그러니까 이게 하얀색이라서. 가까워 보이는 거야. 일단 이거 일로 와봐. 제작자 친구 저주받은 빼빼로. 뭐지? 코스튬인가? 친구. 제작자 피리님 맞아. 피리님이 제작해 주셨다고 그러셨거든. 아는 분이야? 응.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셨어. 그리고 오늘 실시간도 와주셨고. 오 친구분. 그리고 친구 이분 좀 저번에 고수처럼 생겼는데. 그니까 원래 이런 분들이 좀 고수더라고. 오케이. 그리고 빼빼로 실시간 때 자른님께 떨어져라 저주받은 빼빼로. 맞아 이름 바뀌었다. 대박. 이거 오늘 실시간에 내가 한 말이거든? 와 바로 반영? 바로 반영했어. 와 대박. 바로 반영해가지고 저렇게. 와우 이거 왔어. 건너왔어요. 얼른 와. 지방이는 벌써 앞으로 갔고요. 저게 생각보다 엄청 거의 떨어질 때쯤 점프를 해서 가야지 딱 맞게 되네요. 좋아. 그 하얀색 피가 진짜 얼마 안 달아서 그냥 밟고 다니면 될 것 같고. 그니까 근데 그러면은 불안한 게 위에 올라와서 색깔이 바뀌면은 피 다는 것도 달라질까? 강렬할수록 더 많이 나나? 강렬한 레드 이런 거면 이제 막 빙빙빙빙빙 엄청 빨리 나는 거지. 와 근데 이거 진짜로 거리감각이 없어진다. 하얀색이라 그런가? 이게 먼지 가까운지 구분이 잘 안 돼. 거기 멀다. 그리고 이게 이 블럭이 높이 있는 건지 낮게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돼. 평지에 그냥 딱 똑같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게. 그리고 밑에 그림자도 좀 헷갈린다? 그림자가 있어? 괜히 말해줬다. 아니야 신경 안 쓰면 돼. 오케이. 이거 떨어질 뻔. 천천히. 이런 거는 스페이스바 먼저 아니면은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뒤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스페이스바 먼저 해 지방아. 오케이. 왔어. 오케이. 안전하게. 아,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짜. 뭐야! 깜짝이야. 이거 뚫려있다. 화이팅! 천천히. 스페이스바부터 누르면은. 떨어졌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아, 물이 아주 시원하구만. 뭐야! 이거 가까이서 봐야겠다. 이거 떨어지겠다. 이거 뭐지? 이거로 점프 이렇게. 그렇지. 어렵다.
그니까 이거 헷갈린다. 이거는 타워 오브 헬 이제 안 해보셨으면은 어 헷갈리겠는데 이거. 우와 대박. 어 이거 어려운데? 아니 하얀색이 이 정도 난이도면은 도대체 위에는 어떻게 가냐? 위에는 어떻게 가야 하는 거지? 피가 안 나는 건 좋아. 그냥 이런데 그냥 갈 수 있어서. 어 이거 위로다. 위로 가자. 왼쪽이다. 와. 아, 그림자 진짜 멀리 있네. 어 그림자 엄청 멀리 있지. 그래가지고 헷갈렸어. 어 이것도 멀어 생각보다. 어 오케이. 좋아요. 어 잠깐만 이거는 확인을 해야 돼. 확인 검증 미리 미리. 아 하늘색입니다. 좋았어 하늘색. 올라간다. 어 색깔 좀 진해졌어. 회색깔이 됐네 그러고 보니까. 어 빨리 감정. 일단 노란색이 맞긴 한데 감정해보십시오. 자 노란색. 노란색. 어 이거 혹시 자루색? 아니네. 흥 그것까진 생각을 못한거지. 흥 말썽이색. 자 어 이거 또 왔다. 아 어 저 근데 이게 가끔씩 어? 오, 멈춘다 이거? 렉인 건가? 아니면은 의도한 건가? 둘 다일 수도 있어. 렉이면서 의도한 거야? 어, 아, 지방아! 그렇게 머리를 조심하라 했거늘. 끝까지 깨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아니야, 지방아 할 수 있어. 지방이, 천천히 와요. 네, 자루 먼저 올라가고 있어. 지방이는 또 떨어졌어요. 똑같은 데서. 어, 부심. 할 수 있어. 잠깐만. 미세하게? 그렇지. 어, 뭐야 이거는? 떨어뜨리기 위한 랩이다. 댕댕이다 댕댕이. 댕댕이는 어. 이렇게. 지방이는 1층까지 떨어졌어요. 어, 이상해. 화면 이상하게 왜 이러지? 점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점프하는 게 아니긴 한데 왜 이렇게 화면이 안 들어가지?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화면이 안 돌아가. 화면이 안 돌아가는 그런 재질의 맵인가 봐 이거. 오 신기방기. 어, 아니가 여기도 잘 들어가는데? 아 나 어떡해 나 1층까지 떨어졌어. 지방이 1층이야? 어 괜찮아 지방아. 어차피 올라오면 돼? 어 올라오면 되고. 어 이거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에이, 좋았어. 괜찮아 지방아 할 수 있어. 지방이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화면이 안 돌아가지 잘? 아 벽이랑 너무 붙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떨어질 뻔했다 여기서도.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천천히 오케이 좋았어 왔어. 오 왔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여기가 안전하겠어. 왜냐면 댕댕이에도 뭔가 그렇지 이렇게 이런 걸 노린 거야. 댕댕이한테 걸리는 거 떨어지더라도 저게 걸칠 수 있게. 어 댕댕이한테 걸칠 수 있게. 오 좋았어. 오 검은색 검은색이 왔어요. 이거 태극기를 상징하는 건가 혹시? 그 아 여기서부터 이제 피가 많이 달아. 관공감리. 어 그니까 약간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다. 그치? 맞아. 와 근데 여기서부터 피가 엄청 많이 달거든요. 이제 이거 피 채우면서 가야겠어요. 네 피를 채우면서 가야 돼요. 확 달아? 어 이게 확 달면 좀 피가 많이 달면 화면이 반짝 이렇게 하거든. 반짝했어? 어 반짝했어. 그냥 안 단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점프맵 좀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봐도 될 것 같아. 이거 점프맵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쉬울걸? 아 이게? 그럼 역시 지방이는 아직 초보였다. 지방이 초보 아니거든요. 초보인 척하지 마세요. 초보다 아니거든요 지방이 초보. 보초 나라서 보초 나서 우와 오 무서워 빨간색 왔습니다. 빨간색. 와 많이 올라왔네.
많이 올랐어. 여기서 또 한 번에 죽겠지. 이거 조심해야겠지? 진짜로 그 색깔이 진해질수록 더 그건가? 피가 많이 나나? 어, 위로 올라갈수록 피를 많이 달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으아! 자! 아래랑 겹쳐져서 안 보여. 피가 조금씩 다네? 아닌가? 아까도 내가 피 관리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건가, 혹시? 피가 그래도 금방 차. 어, 맞아. 좀 가만히 있으면은 피가 금방 차더라고. 오케이, 돕니다, 돕니다. 도는 거 또 왔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어, 타이밍 안 맞아. 큰일 났어, 지방아. 우리가 잘못한 건가? 타이밍 안 맞아. 어, 이쪽이다. 이쪽에 서서 해야겠다. 이쪽이다. 이쪽에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아! 아쉽게도 자루랑 지방이가, 어, 너무 어렵다. 맵이 너무 어려워요. 못 깼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 한국 사람들이 게임을 잘하나 봐. 아, 지금 슬픔의 댄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한 와. 손으로 눈물 닦고 있어. 한 손으로 눈물 닦고, 한 손으로 침 닦고. 너무 어려웠는데, 이거를 지방이 말대로 진짜 한국 사람이 게임을 잘하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맞아. 그럼 이거를 이제 실시간에서 우리 빗자루들이랑 같이, 맞아. 해봐야. 뒷부분을. 깨보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